52만 원. 요거는 345만 원. 예,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 200만을 3일 만에 팔았습니다. 그죠? 요 300만 원은 3년 후에 6% 조건을 받게 됐다. 그요 3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하면은 3과 6% 만나는 게두 자리까지만 하세요. 얼마지였죠? 0.834. 0.84. 그럼 이게 300만 원에 0.84를 적용하면은 이게 252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짜리를 요래 팔았으니까,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52만 원. 맞네, 그죠? 예, 맞고. 알겠죠, 그죠? 요거. 예.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원가 300만 원을 700만 원에 팔았다, 그죠? 근데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오늘 200만 원 받았다, 그죠? 받고, 나머지, 그 나머지, 그죠? 나머지가 지금 7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오늘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500만 원 남아있죠. 그 500만 원을 매년 얼마씩? 100만 원씩.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받게 됐다. 그럼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받는다면은 5년 기간 5년과 이자율 4% 뭘 봐야 되죠? 연금 현가표, 그죠? 5년과 4% 연금 현가표 얼마였죠? 이게 얼마? 4.45.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100만 원에 4.45를 하면은 445만 원이네,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건 오늘 받은 거잖아. 이건 오늘 받았고, 요거 받았으니까 합하면 얼마죠? 600 45만 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300만 원짜리를 1에 팔았으니까, 645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345만 원. 맞네. 그죠? 정답. 예. 알겠죠? 예. 그 700만 원을 팔았는데, 오늘 200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100만 원씩 5년간 받기로 했다. 5와 4%의 개수 4.45. 요래 하니까 445만 원. 오늘 받은 돈과 더하면 645만 원. 300만 원짜리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은 345만 원. 정답. 맞네, 그죠? 예. 요거, 요렇게 두 가지. 아. 자, 요래서. 예. 예, 외상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예, 외상. 질문이 좀 하세요. 외상 부분. 그럼 이제,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죠? 상품. 그죠? 이거. 알겠죠? 상품. 외상 부분에서 잠깐 보세요. 예, 요거. 외상 매출에서 했던 거, 대손관계. 그죠? 대손. 요거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정리할 수 있고. 어음관계는 그게 뭐였죠? 이자 계산하는 거. 그죠? 요거는 이자. 할인료. 그죠? 이자 계산하는 거. 여기 핵심이었잖아, 그죠? 대손과 이자, 이런 거는 이제 자산 부채 구분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넘어가서 상품 계정. 상품이다, 그죠? 회계에서 가장 중심이 이겁니다. 기업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상품. 이 상품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느 시험이고, 알겠죠? 예.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어느 시험에도 상품 부분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 이걸 우리는 상품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재는 지금 몇 쪽이죠? 157쪽.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157쪽에 보면은 재고자산 나옵니다. 그죠? 157쪽. 예. 재고자산 보세요.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그죠? 우리 회사는 상품을 사와서 팔기도 하고,
또는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다, 그죠? 만들고 나면은 제품이 되죠. 이 완제품을 시장에 팔기 위해서 가져가면은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하면 상품이라 하고, 물건을 만들고 지금 만드는 중에 있는 거는 제공품이라 합니다. 제공품. 또 이래 하다 보면은 그죠? 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또 석유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저장품 또는 소모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걸 전체 재료나 미완성품, 제공품 또는 저장품, 소모품, 제품, 상품, 이걸 통칭해서 재고자산이라 이랍니다. 재고가 나눈다, 그죠? 재고자산. 알겠죠? 예. 이걸 모두 우리가 묶어서 재고자산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죠?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원가 계산할 때 나오죠. 원가 계산할 때. 예. 재료, 제품, 이걸 하는데, 요 원가 계산은, 예, 따로 요거는 하루 보강합니다. 지금 예정 일자는 12월 7일 날 일요일입니다. 예. 요 12월 7일 날 일요일인데 아침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금 요 원가 계산은 요렇게 이제 보강 날짜가 일단 예정일입니다. 12월 7일 날 이날 원가 회계 요걸 해 드릴 겁니다. 시험에 요 부분에서 20% 출제됩니다. 그죠? 여덟 문제 요 부분. 할 건데 이걸 이제 통칭해서 재고 자산을 한다. 그중에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거잖아, 그죠? 상품. 그래서 이게 상품이다. 상품.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원, 이 부분,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이다, 그죠? 상품인데, 상품 거래. 상품 거래가 뭐죠? 사고 파는 거지, 뭐. 그죠? 사고 파는 거. 그렇잖아, 그죠? 상품 거래라는 거는 샀다가 파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샀다가 팔거나 만들어서 팔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고 판다. 알겠죠? 상품 거래는 사고 파는 거다. 그렇다면은 매입과 매출이 반복되죠. 그죠? 샀다가 팔고 또 샀다가 팔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1월 1일 날 시작해서 우리 회사는 12월 말에 결산을 한다. 결산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물건을 사고 팔고 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외상 거래할 때하고 똑같잖아. 그죠? 외상으로 팔고 대금 회수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1년 동안에 사왔는 거 알겠죠? 1년치 우리가 묶어서 매입이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100원씩 사왔더라. 그러면 1년 동안 팔았는 게 얼마씩 팔았느냐 보니까 그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150원에 팔았더라. 그죠? 그럼 이익이 얼마 생겼죠? 예?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으면 이익 얼마? 50원이죠. 50원 생겼잖아. 그죠? 50원. 예. 자, 보세요. 여기서 12월 말에 이때 보니까 요게 기말이잖아. 그죠? 기말의 재고가, 요 기말의 재고가 예를 들어서 20원 있더라. 그럼 이익이 얼마일까요? 기말의 재고가 20원 있더라. 이익 얼마? 30원입니까? 70원입니까? 예, 70원은 맞죠. 그죠? 보세요. 100원어치 사왔는데 이게 다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20원 남아있으니까 80원치가 판매됐죠. 80원이 얼마에 판매된 거죠? 150원에 나갔잖아. 이익 얼마? 70원. 알겠죠? 그럼 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초 재고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넘어왔던 상품, 2월 상품. 이게 만약에, 그죠? 요 기초 재고가 예를 들어서 30원 있더라. 그럼 이익 얼마일까요? 기초에 넘어왔던 게 30원 있었다. 이익 얼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넘어왔던 상품이 30원 있었고 사왔는 게 100원이었지 사왔고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다. 그죠? 그 중에 팔았는 게 150원 팔으면 이익 얼마 생겼죠?
40원 맞습니다. 40원. 보세요. 기초에 넘어왔던 사람이 30 있었잖아. 그죠? 사왔는 거 100원 아마 물건이 얼마죠? 130원이죠. 130원 중에서 20원 남아있으니까 얼마치가 판매됐죠? 110원. 그게 얼마야? 150원 나갔잖아. 이익 얼마? 40원. 알겠죠? 예. 기초에 30원 있었고 1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130원. 요 130원 중에서 모두 판매된 게 아니고 재고가 20원 남아있다. 그러면 판매된 거는 110원이 판매됐다. 그죠? 요걸 원가라 이라는 원가, 매출 원가. 그 110원이라는 원가가 150원에 판매됐으니까 이익은 40원. 그죠? 요게 상품 거래 물량 흐름이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거, 요거, 요 흐름. 다시. 여기에다가 요걸 더하고 요걸 빼면은 요걸 뭐라 한다? 매출원가. 그죠? 매출원가. 다시 30원에다가 100원을 더하고 130원에다가 20원 빼면은 110원이죠. 110원을 우리는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110원. 11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40원. 요거 흐름 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 구해보세요 하면은 40원.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죠? 예? 구할 수 있겠죠? 요 중에서 한 개 구하러 가면 구할 수 있죠? 뭐, 어떻게 하든 그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구하세요. 갈로 넣기.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상품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요거. 알겠죠? 우리는 원리를 알고 객관식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거 이제 연습해보면 되잖아. 그죠? 예.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죠. 요거, 요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요 외상 부분에서 T계정 두 개를 했었잖아. 그죠? 기억납니까? 요거 두 개 있었죠? T계정 두 개. 그게 하나는 뭐였죠? 예? 그렇죠. 매출 채권 있었죠. 그죠? 매출 채권. 또 하나는 매입 채무. 그죠? 요게 매출 채권, 요거 뭐 들어갔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매입 채무는 기초, 기말, 직업, 매입. 들어갔잖아. 그죠? 예, 요거 두 개. 여기서 두 개 만듭니다. 두 개. 그래서 우리는 회계원리에서는 네 개 가지고 더 이상 안 만듭니다. 네 개 가지고 이걸 서로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보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요거 요 위에 세 개 가지고 만들어 볼게. 예, 요거 요거. 여기에 뭐라 그랬죠? 매출원가. 그죠? 예. 그럼 요 흐름을 내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 보세요. 요거 요 부분을 자, 기초에 기초 재고가 30원이다. 그죠? 그죠? 원래 사왔다. 매입액. 100원.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기말에 요 남아있는 게 20원 남아있다. 말을 바꾸면은 이 중에서 판매한 거. 판매했는데 요거는 원가. 그죠? 원가로 판매한 게 얼마냐? 110원치 팔았다. 요 원가로 파는 게 110원이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가 되죠? 20원.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걸 요렇게 나타냈잖아. 그죠? 다시 기초 재고가 30원, 매입원 100원, 매출원가 110원, 기말 재고 20원. 요걸 가지고 T 계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요걸 T 만들어 버리면 요래 돼 버리잖아. 그죠? 요렇게 하나 이렇게. 그죠? 예, 하나 만들었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하고 나서 다시 만들게. 요 원가 110원짜리에다가 이익을 40원 붙여서 팔 수 있다. 그죠? 그 매출이 얼마? 150원. 그렇죠? 이익 50원 40원 붙여 팔면 150원에 팔잖아. 그래서 다시 요까지 T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 T입니다. 다시 적어 볼게요. 보세요. 요렇게.
요게 상품 계정인데 기초 30원, 매입 100원, 요거 매출원가 110, 기말 20, 학계가 같다. 상품 계정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요거 대신에 요걸 지어볼게 보세요. 이번에는 똑같은 겁니다. 기초 30, 매입 100, 기말 20인데 요거 대신에 매출인 거 대신에 매출. 매출이 150원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은, 대변 합계는 170이고, 차변은 130이죠? 여기 얼마 남죠? 40, 여기 뭐다? 이익. 그렇죠. 이익. 합계가 같다. 요 T계정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두 개. 요거 요거 차이점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고 요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요거는 원가니까 이익이 없죠. 매출 매출액으로 했으니까 이익이 나왔네. 그죠? 요렇게 T 계정 두 개. 요 T 계정 두 개. 그럼 우리 여기에서 두 개 하고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만들었는 거 두 개 하고 요 네 개를 이용해서 앞으로 요 네 개만 사용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요날 오시면 알겠지만은 원가 계산할 때 요게 또 두 개 나옵니다. 그 전체로 봐서는 모두 여섯 개죠. 그죠? 여섯 개인데 이거 외에는 저는 사용 안 합니다. 재무회계 네 개, 여기 가서 두 개. 예. 요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암기하세요. 우리 아까 저 앞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도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상품 계정 두 개다, 그죠? 예, 두 개 나왔습니다. 요거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또 하나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다시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하나 다 끝나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알았죠? 이익. 요걸 가지고 갈라넣기 문제. 알겠죠? 갈라넣기. 그럼, 상품에서는 요 T 계정을 이용해서 문제가 갈라넣기 문제다. 그죠? 자, 여기서 첫째, 요 T 계정 이용해서 갈라넣기 문제. 예, 이걸 만나, 요거, 요거. 요게 다시, 요 자체는 요 상품의 거래. 그죠? 요게 물량 흐름입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증가와 감소 요걸 T계정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걸 이제 기억하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런 거 구해보세요. 이런 문서입니다. 기말 재고 구해보세요. 응?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예. 이런 경우에 요거 구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로넣기.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이걸 만약에 물어보면서 이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주어지면 너무 쉽죠?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걸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이것도 모른다. 이래버립니다. 이익도. 예. 그럼 이것도 모르면은 이거 구하러 하면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런 걸 갖다 가놓고 나서 이거 구하러 하면서 힌트를 줘야 되잖아. 그죠? 힌트.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뭐냐? 이렇게 주어집니다. 매출 이익률은 40%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자, 주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요 매출에 대한 이익률 요게 40%다. 그죠? 요게 40%라는 거는 요 금액이 몇 프로? 40%가 요거다. 이 말입니다. 매출에 대한 이익률. 알겠죠? 요게 대한 이익률이 몇 프로? 40%. 요 곱하기 얼마? 0.4, 요거 60,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시작. 매출 이익률은 40%다. 매출 곱하기 얼마? 0.4. 알았죠?
여기에다가 0.4를 곱하면 된다. 그죠? 0.4를 곱하면은 요게 60이 나오죠? 요 60이 뭐다? 이익. 그렇죠? 이익. 요게 매출 이익률이 주어지거든랑 요 금액에다가 0.4를 곱하면 요게 뭐죠? 이익이다. 그죠? 요게 이익. 그 요 금액이 60이라 이 말입니다. 60. 요게 60이 들어가면은 합계가 같다. 요거 합계와 같은 거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다. 알았죠? 요거. 이렇게 일단 알고 또 연습해 볼 테니까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요거 구하라 합니다. 그죠? 요거 구하라. 이제 매출은 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만은 요거 구하세요 하면서 요게 다 주어지만 너무 쉽잖아. 그죠? 요걸 싹 갈아버리죠. 이렇게. 이걸 안 주어집니다. 요게 안 주어지고 요거 구하라 하면 못 구하잖아. 그죠? 그게 당연히 뭐가 주어져야 되죠? 힌트가 주어져야 되죠. 그죠? 여기서. 이때는 이래 주어집니다.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우리 회사는 그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는데 그 매출액이 얼마냐 이래 주어집니다. 그 20% 이익을 가산했는데 이 매출액은 말하면 그죠? 132원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주어질 겁니다. 예. 자, 요 응용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매출 원가에 요래 주어지고 나서 매출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는데 그 매출액은 132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때는 저 보세요. 여기에다가 요 매출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이익을 가산한다는 거는 원래 이익은 여기 100% 있었겠죠. 이 100%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120% 되죠. 120%는 소수로 얼마죠? 1.2. 여기에다가 요 원가에다가 곱하기 20% 이익을 가산하면은 1.2를 합니다. 1.2를 한 금액이 얼마? 여기 매출액이잖아. 그죠? 주어졌죠. 얼마? 132원. 이렇게. 예. 자, 다시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그죠? 요 매출원가 곱하기 이익을 가산하면 1을 더하면 됩니다. 1.2, 30% 이익을 가산한다. 1.3, 40% 이익을 가산한다. 1.4는 요게 매출. 그럼 얼마에다가 곱하기 1.2가 132원이라면 요거 구할 수 있죠? 곱하기를 뭐라 하죠? 나누기. 그죠? 132원 나누기 1.2 하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예. 132원 나누기 1.2 아마 요거 얼마 나오겠죠? 그죠? 숫자가 110 나왔다. 그럼 요거 얼마? 20. 요래 구하는 모양. 그래서 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게 뭐 우리가 숫자로 붙여서 뭐 1번이다, 2번이다 하는데 그럼 문제에서 요 매출원가의 이익을 가산한다. 요런 말이 있으면은 요걸 이용하고 요 말이 없고 요 말이 나와 있으면 요걸 이용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럼 실제 하나 우리 하나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자, 174쪽 174페이지 한번 보세요. 174쪽 기본 문제 5번 한번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결산 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과거 3년간의 평균 매출 총 이익률은 30%이다 그랬죠. 자, 매출 이익률이 30%다 나왔네요. 그죠? 요 T 계정 이용합니다. 요거, 요거. 매출원가 말 나오거들랑 요거. 그 외에는 전부 요거. 알겠죠? 자, T 계정 하나 그려보세요. 자, 내가 따라 합니다.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따라 하세요. 자, 안에 적었습니다. 안에 뭐죠? 기초. 적으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요래 적고 나서, 요 차들이 갔다, 그죠? 요래 딱 해놓고 나서,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예, 대입합니다. 대입합니다. 기초가 얼마죠? 12,000원. 요게 12,000원이다. 그죠? 또 보세요. 매입액이 2만 500원이죠. 매입액이 2만 500원인데 그 3번에 매입 할인이 보이죠. 할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그럼 얼마? 2만 300원. 아, 요게 2만 300원이구나.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매출액이 3만 원 주어졌네. 그죠? 요게 3만 원이랍니다. 요래 주어지고 기말 구해보세요. 이런 물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잖아. 그죠? 그 힌트가 뭐죠? 매출 이익률이 몇 프로? 30%. 아, 이게 30%랍니다. 요 매출에 요게 30%다. 3만 원에 곱하기 0.3을 하면 얼마죠? 9,000. 여기에 30%니까 0.3. 이렇게. 여기에 9,000. 어, 끝났네. 다 했습니다. 그죠? 학기가 갔다. 더하고 빼면은 답이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합니다. 차변할게. 해서 요거 빼면 되잖아. 답. 그죠? 예. 얼마죠? 요거 11,300원 정답. 그죠? 요렇게. 요런 모양 문제다. 그죠? 자, 이번에 아래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6번. 강남 회사가 12월 중에 상품 매매 실적은 다음과 같다. 이 회사의 12월 말, 기말이다. 그죠? 12월 말에 상품 재고는 얼마고, 기말 상품 재고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 박스를 보세요. 그 박스에 보니까 단 주식회사 강남은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원가 말이 보이네. 그죠? 원가 나왔으니까 요걸 이용하자. 요거, 요거, 요 T계정 요거. 그죠? 요거, 요거. 알았죠? 자, 하나 그리세요. 원가 말이 거기 힌트가 나왔다. T계정 원가 위에 1번짜리 T계정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다 대입합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학교 갔다. 그죠? 이렇게 주어졌잖아. 지금 요거 구해보세요. 예, 자꾸 지금 연필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예, 눈으로 보면은, 회계는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예, 손으로 지금 연습장 가지고 풀어봐야 되죠. 그죠? 눈으로 보면 다 알겠는데, 막상 풀어보면 못, 안 풀립니다. 눈으로 보면 안 되니까 자꾸 풀어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주어진 거, 박스. 기초 상품 재고액이 3,000원이다. 요거 주어졌네. 3,000원. 그죠? 또, 그, 매입액 7,000원 나와 있는데, 매입액 7,000원인데, 거기 보니까 뭐 하나 있네. 그죠? 매입 상품 환출, 돌려보낸 게 500원 있다. 그거 빼야 되겠죠? 얼마? 6,500원. 그죠? 요렇게 하고. 자, 그 매출도 있지만은 아래 바로 보세요. 원가에 이 원가를 모르지만은 이 원가에 거기에 조건이 20% 이익을 가산하여 판다 그랬습니다. 그죠? 곱하기 얼마? 1.2. 이래서 판다. 여기 뭐죠?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다. 1.2. 이래서 매출액 여기에 주어져 있잖아. 그죠? 보세요.
책. 박스 보니까 매출액은 9,000원이죠. 그런데 뭐가 보이죠? 애누리. 그거 빼야 되겠네, 그죠? 빼고 나면 얼마? 8,400원. 예. 자, 이제 이 매출원가에다가 곱하기 1.2가 8,400원이면 요금에 구할 수 있죠? 8,400 나누기 1.2. 그죠? 1.2 나누면은 얼마죠? 7,000. 요게 7,0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합계가 같다. 요거와 요거 합계 같다. 요게 얼마? 9,500. 7,000원 빼면 얼마? 2,500. 정답. 이렇게. 요 두 문제. 요 두 문제가 기본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요거 두 문제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응용하면 되죠. 그죠? 예. 결국 원리가 이거다.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T계정 두 개. 자, 우리 거기 보니까 애누리 뭐 환출 뺐다. 그죠? 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순수한 매출액입니다. 그죠? 그 순매출액이라는 것은 총매출액에서 총 팔았는 금액 총매출액에다가 물건을 팔고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환입된 거 빼고 또 매출 시에 애누리가 있으면 빼고 또 매출 시에 할인해 준 게 있으면 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모두 뺀다. 뺀다는 거는 요걸 갈로를 해버리면 결국은 더해서 빼는 거나 결국은 같다. 그죠? 요렇게. 총 매출액에다가 환입을 빼고 매출 애누리 빼고 매출 할인 뺐다. 아, 요 총 매출에다가 팔고 돌아왔는 거, 반품되어 왔는 거 빼야 되고 매출 애누리 빼야 되고 매출 할인 빼야 된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 순 매입액. 순 매입액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것도 총 매입액에서, 그죠? 총 사왔는 금액에서 반품했는 거, 그걸 말하죠? 환출 빼고, 매입 애누리 빼고, 매입 할인 빼고, 아, 이거 다 빼는구나. 그죠? 요렇게. 예, 환출 빼고 매입 애누리 빼고 매입 할인 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운반비 있죠.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매입 운임이 있다. 그죠? 매입 시에 운반비. 그 매입 시 운임이 들어갔다. 만약에 이게 나와 줍니다. 그죠? 문제에서 만약에 매입 운임이 있으면은 매입 시에 운임은 매입 원가에 포함합니다. 플러스 매입 시 운반비가 나오면은 요거는 매입 원가에 포함하고 만약에 팔 때 운임이 나왔다. 그죠? 매출 시에 문제에서 운임이 보이면은 요거는 제외입니다.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요거는 무조건 제외한다. 매입 시 운임만 들어간 게 있으면은 돼 주고 매출 시 운임은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입니다. 요거는 포함 안 되고 요거만 포함합니다. 매입 시 비용이 있으면 더한다. 알았죠? 더하고 요런 거는 빼고 요거 요런 거 뺀 거 요게 순매입액이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실제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예. 그 실제 이런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거 보고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뒤로 한 가봅니다. 191페이지에 24번 책 찾으세요. 191쪽 24번 문제 찾았죠. 예. 자, 이게 그게 지금 인쇄가 조금 인쇄하면서 겹치버렸습니다. 그죠? 주택관리사인데 그게 조금 숫자가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그죠? 다음 결산자료에 의하여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고 박스를 보니까 매출이익은 매출액의 30%이다 나왔네. 아, 요거는 T계정 요걸 이용하자. 그죠? 매출원가 말이 없죠? 요거 이용합니다. 자, 기초 기말 일단은 다 적어버리세요. 매입 매출
이익 학계 같다. 요 대입 하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묻는 게 요거 구해 보세요. 기말 구해 보세요. 물어봤고. 기업 기초 상품 재고액 45만 원. 기초 알았죠? 니언 단기 상품 매입액 320만 원 보이는데 그 보니까 티거 뺄 게 있네. 그죠? 할인 빼야 되잖아. 그죠? 할인 5만 원 빼고 나면 얼마? 315만 원. 다음 리얼 매출 할인이 10만 원 있고 미험해 보니까 매출액이 나와 있네.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은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그 매출 얼마? 440만 원. 자, 이제 마지막 힌트.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30%를 그랬습니다. 그죠? 요 이익은 요 금액의 30%, 여기에 30%다. 그죠? 요 곱하기 얼마? 0.3. 얼마 나오죠? 132만 원. 끝났네. 그죠? 이제 계산기 가지고 더하고 빼면 되지. 그죠? 더하고 빼면은 답. 그죠? 예, 이렇게. 차변학계에다가 대변학계 빼면 된다. 그죠? 얼마 나오죠? 400, 예? 아, 요거, 기말이 얼마? 예, 52만 원. 정답. 예, 계산기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이거 계산기 두드리는 거 같아. 따로 연습할 수 없잖아. 그죠? 그냥 계산기 수업 자꾸 두드려보세요. 예, 수업 시간에 자꾸 직접 계산하면서 연습장 가져와가지고, 예, 직접 수업 시간에 그냥 하세요. 같이 풀어야 되니까. 자, 요거 하나 구해봤죠. 그죠? 자, 이번에는 그 뒷문제 한번 보세요. 25번. 25번은 말로 해놨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25번.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화재가 발생해서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됐다. 장부에 따르면 매출은 80만원, 매입은 72만원, 기초재고가 5만원이었다. 과거 3년간 평균 이익률은 30%라면은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의 손실액 얼마고, 이 재고자산의 손실액 하는 거는 기말에 남아있어야 할 물건이 소실됐잖아. 그죠? 결국 요거 구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기말 재고에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기말에 남아있어야 할 요 물건이 화재로 소실됐으니까 화재 손실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죠? 말만 요래 살짝 바꿔간 겁니다. 그럼 그거다 대입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럼 마찬가지. 매출원가 말이 없으니까 요 티켓은 똑같이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대입합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그래서, 기말 구하마 거의 답이다. 그죠? 대입합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매출은 80만원. 매입은 72만원, 1월 1일 기초재고 5만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익률이 30%다? 요 이익률이 30%다? 어디에? 요 매출액의 30%. 그렇죠? 요 80만원에 30% 얼마? 24만원. 예, 네, 끝났습니다, 그죠? 학계가 같다. 알겠죠? 답.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차변학계에서 빼면 얼마? 21만원 정답.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다음 26번과 27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결국은 물어보는 게 매출원가 묻네. 그죠? 저기 예, 두 문제 26번 27번 둘 중에 하나만 풀어봅시다. 예. 그게 지금 묻고 있는 거 26번 하고 넘어갑시다. 뭐 똑같은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26번 보세요.
재무자료, 서천회사의 재무자료 중에 일보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매출원가 구해보세요. 오,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네.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는 T에잖아. 그래서 대입한다, 그죠? 여기에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이러면 적어서 직접 한번 해보면 금방 할수 있잖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구해보세요. 매출원가 구하세요. 주어진 거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기초 찾아보세요. 기초 12만 원. 보이고. 매입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지금 박스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매입과 관련되는 거. 매입하고 관련된 거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매입 56만 원 보이고, 매입 운임 보이고, 매입 환출 보이고, 매입 할인 있네. 그죠? 다시, 매입 운임,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거기 보면 매입이잖아요. 그럼 요 매입 금액은, 자, 보세요. 원래 매입액이 56만 원 있죠? 매입액 56만 원에다가, 매입 운임 어떻게 하죠? 플러스. 매입 환출은 마이너스. 매입 할인도 마이너스. 여기 매입이잖아. 그죠? 56만에다가 운반비는 더한다 그랬잖아. 그죠? 운임은 더하고 환출과 에너지는 뺐다. 그죠? 할인은 뺐다. 그럼 매입 얼마? 56만 1000원 나왔고. 지금 이거 구합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기말 찾아보세요. 예, 13만 7천 원. 끝났네. 그죠? 끝. 이거 구하면 되잖아. 더하고 빼고 답. 그죠? 예. 더하고 빼면 얼마죠? 54만 4천 원. 타이틀. 그죠? 이렇게. 54만 4천 원. 27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할 필요 없고, 그죠? 예. 뭐, 이 정도 풀면은, 이제, T 계정 구하는 걸할수 있겠죠, 그죠? 예, 이래 구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35번. 35번 한번 보세요. 35번. 찾았죠? 35번. 자, 3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어렵게 나왔던 거죠. 약간 어렵다기보다 이제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죠? 한양회사에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고, 지금 묻는 게 상품이 묻는 거 아닙니다. 매출채권 기말 잔액 묻고 있잖아. 이거. 그죠? 매출채권 요거. 요 뭐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자, 하나 만들어 봅시다. 지금 묻는 게, 거기에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 구하세요. 물어봤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이 계정은 우리가 매출 채권 계정. 여기에 기초, 여기에 기말, 여기에 매출, 여기 회수 합계가 같다. 지금 묻는 게 기말에 요거 매출 채권 기말 요거 구하세요. 그죠? 예. 이제 묻는 말은 알았다. 그죠? 뭐를 묻는지. 예. 대입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나왔는지 찾으세요. 기초 매출 채권 한번 찾아보세요. 기초 매출 채권이 어느 거죠? 기억이죠, 그죠? 정기 2월 넘어왔잖아요. 이 기초잖아, 그죠? 요게 800원이다. 그죠? 니은 매출 채권 회수 나왔네. 요게 얼마? 2600원. 알았다, 그죠?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매출 찾아보세요. 매출. 거기에 디귿을 보세요. 디귿에 보니까 매출은 매출인데 무슨 매출이죠? 현금 매출이잖아. 요 매출은 무슨 매출? 외상 매출이죠.
그죠? 외상 매출. 그건 없네. 이거 없으면은 이것도 못 구하지. 그죠? 이거 없으니까 이걸 못 구합니다. 그죠? 그 매출 금액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걸 구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자료가 뭐가 보이죠? 상품이 나와 있잖아. 그죠? 아, 요걸 믹스하는 거구나. 상품 계정. 이래서 구해보는 거죠. 한 번 더 들어가죠. 그죠? 여기 기초, 여기에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이 학계가 같다. 일단 이걸 대입해 봅니다. 자, 그 이제 주어진 거 대입합니다. 기초 상품은 1200원, 기말 상품은 1100원, 하나씩 이어보세요. 매입액은 2000원, 이익도 나왔네, 900원. 그리고 이 매출이 갈라져 있다, 그죠? 모른다. 이제 알겠네. 딱 보이냐? 감이 잡히죠, 그죠? 아, 여기에서 매출 구해가지고 요걸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매출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 학계에서 빼면 되니까 매출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3,000원이죠? 예, 이게 3,000원 나와도. 자, 보세요. 여기 3,000원인데, 상품을 매출한 금액이 3,000원이 있는데, 박스를 보세요. 디귿. 요 중에서, 3,000원 중에서 현금 받고 파는 게 얼마? 500원이 있다. 나머지는 뭐겠죠? 외상 매출. 얼마? 2,500원. 그죠? 요거. 함정이 딱 나왔잖아. 여기서. 그죠? 3,000원 중에서 물건을 3,000원치 팔았잖아. 그죠? 팔고 현금 받고 팔았는 게 500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이다.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외상 매출. 아, 여기에 2,500원. 3,000원 들어가면 틀립니다. 2,500원 들어가야죠. 외상 매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답이 나오잖아, 이제. 끝. 다 했습니다. 그죠? 예. 차변과 대변이 같다. 얼마? 700. 정답. 이건 좀 어렵죠, 그죠? 예. 문제를 갖다가. 근데 우리 회계 원리 문제라는 것은,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양파 껍질하고 똑같습니다. 양파 껍질을 한번 벗겨서 먹을 수도 있고, 다시 또 한번 벗겨야만이 답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한 번 더 또 벗겨야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문제잖아.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거는 난이도가 가장 쉬운 거죠. 그죠?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있죠. 중급. 이런 건 고급 문제를 합니다. 그럼 회계학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서 바로 답을 못 구합니다. 풀고 풀어야 여기에서 풀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급 문제, 중급 문제, 요게 이제 초급 문제 이라는데, 기초 문제를 하는데, 이게 전부 비슷하게 나옵니다. 30%, 이게 보통 40%, 30% 이런 식으로, 요게 30%, 어려운 게 한 30%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40%, 여기 30%, 보통 비중이 이런데, 이쪽이 많으면은 그의 시험은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고, 이쪽이 많으면은 어려웠던 문제잖아. 그죠? 예. 금년에 시험이 이쪽이 많았습니다. 어려웠죠. 올해 시험이.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회계 문제가. 회계도 어려웠고, 시설도 어려웠고, 민법도 어려웠죠. 다들. 예. 이쪽이 많이 나왔다 이거죠. 예. 그, 요런 문제가 요런 문제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죠? 이리 또 해서 연결했다. 여기서 또 들어갔잖아. 그죠? 현금 매출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죠? 예, 이런 문제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예. 그럼 이제 우리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 풀었으면은 상품 T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뭐 이 정도 풀면은 이제 뭐 충분하죠.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세요. 36번. 36번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6번. 예, 화재로 인해서 재고 자산에 모두 소실됐다. 그죠? 불타버렸습니다. 이때
화재 손실액을 얼마로 추정하느냐. 그 화재 손실이 얼마냐. 화재 손실이 얼마냐 묻는 말은 결과적으로 기말 재고액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알겠죠? 기말에 남아있을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니까 기말 재고가 얼마냐 묻는 겁니다. 그런데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딱 보니까 매출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 20% 하는 게 있죠. 그죠? 그 말은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럼 그 T 딱 놓고, 매출 원가에 대한 이익 하면 되겠다. 예, 요게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요걸 이용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구해주면 되잖아. 그죠? 기말. 예. 그럼 대입합니다. 고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매출액이 720만 원. 매출액이 없잖아. 그죠? 여기는 들어갈, 안 들어가고, 일단은 그걸 잠깐 보류하고. 두 번째, 1월 1일에 재고 상품은 100만 원 있었다. 1월 1일에는 기초 100만 원. 다음, 두 번째, 매입액 700만 원. 요게 700만 원이다. 예. 그리고 원가에 이익을 가산해서 매출한다. 그죠? 그게 20%. 그러면 이 원가, 그죠? 이 매출 원가에 여기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곱하기 얼마? 1.2. 요 1.2를 해서 요 금액이 뭐가 되죠? 매출. 매출이다. 그죠? 예. 요게 주어졌잖아. 그죠? 얼마? 720만 원. 그럼 요거 구하세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720만 원 주어졌으니까 곱하기를 뭐로 고치면 된다? 나누기. 720만 원 나누기 1.2 하면 원가 얼마? 600만 원. 끝났네. 그죠? 더하고 빼니까 답 얼마? 200만 원. 기말 재고 이렇게 구하는 거. 그죠? 예. 자. 됐죠, 그죠? 예. 자, 이번에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앞으로 잠깐 넘어옵니다. 181쪽. 요것도 조금, 예,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우리 방금 했던 거 이해하면 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181쪽의 3번 문제. 181쪽에 3번 보세요. 찾았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이익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익을 구하는 문제다. 그죠? 매출 이익을 구한다. 그죠? 조금 어렵다기보다 약간 복잡습니다. 그죠? 일단은 그게 보세요. 이익은 여기서 구한다. 그죠? 상품 계정. 하나 그리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이 합계가 같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 구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주어진 거 보니까 7월 1일과 7월 31일이다. 그죠? 그러면 7월 1일은 기초가 될 거고 7월 30일은 기말이 된다. 그죠? 그 상품에 보니까 기초는 그럼 82만 원이고 그리고 7월 말에 기말 상품은 77만 원이다. 이렇게 지어졌잖아. 그죠? 그저 매입 찾아보세요. 매입이 원부이네. 그죠? 매출도 없죠. 예. 그죠? 그 대신에 거기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으니까, 아하, 요거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매입 채무 하나 그려야 되고, 또 하나는 매출 채권 하나 그리고, 그죠?
요 모양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숫자는 다르지만, 예. 그 매출 채권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는 기초, 여기에는 기말, 예, 여기에는 매출, 그리고 회수, 학계 같다. 매입 채무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부채니까 반대, 그죠? 여기에 기초, 기말, 직업, 매입, 학계 같다. 아, 이 문제 보니까 결국은, 아, 이게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죠? 여기에서 매입을 보고, 요 매입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다. 예. 여기에서 구한 이 매출을 가지고 요래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요런 모양 문제다. 그럼 일단은 주어진 거 보세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입니다. 그죠? 기초 82만원, 기말 95만원. 기초 82만원, 기말 95만원. 82만원과 95만원 주어졌고,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니까, 외상 매입금 기초는 150만원. 그죠? 기말은 109만원. 이렇게 주어졌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그죠? 7월 중에 외상대금 지급액이 400만원 있다. 오, 이게 400만원 주어졌네. 이렇게. 또, 외상대금 회수가 405만원. 어, 이 금액이 회수가 405만원이랍니다. 이제 뭐, 다 구하겠죠. 그죠? 예. 하겠죠? 그죠?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에서 구한 이 매출액을 요리 대입하면 되고, 여기 구한 매입액을 요 대입해서 요거 구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아, 문제 형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 원리, 기본 원리를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조금 이제 문제 유형을 풀어봐야 되죠. 그죠? 형태. 예. 요런 문제 형태. 아,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다. 그죠? 자, 이 금액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얼마 나오죠? 얼마? 359만원. 그 이 금액을 대입합니다. 359만원. 그죠? 매출 이 금액 구할 수 있죠? 더하고 빼니까 얼마? 418만원. 그죠? 예, 418만원이 요 418만원을 요래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계산 더하고 빼면 됩니다. 대입에 내서 차변 빼면 답. 그죠? 예, 매출이. 알겠죠? 예, 그럼 얼마 나오죠? 54만원 정답.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예, 이렇게 예, 약간 복잡다, 그죠?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믹스해서 구하는 문제, 알겠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상품 T 계정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 물량 흐름까지 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선입 선출법 이런